있기도 합니다. 일단 이렇게 네, 화면으로 그림으로 다양한 유물들 많이 보는 거는 대부분 이제 삼국시대하고 통일시대 정도까지만 딱 끝납니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는 뭐 사진으로 볼 게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뭐 그런 것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좀 희귀한 것이다 보니까 몇 개만 집중적으로 봅니다. 사실 고려하고 조선 너무 많아서 봅니다. 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여러 가지 볼 텐데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덤. 고분 기술이라고 돼 있죠? 고분 오래된 무덤이라는 얘기입니다. 무덤들 볼 거고요. 두 번째 불상. 사실 오랫동안 남아 있으려면은 지배층들이 화려하게 했거나 아니면은 종교적인 것들이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래서 무덤과 불상과 마지막으로 탑. 이것들이 불탑이죠. 거래 있는 탑들. 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네, 무덤입니다. 자, 무덤들 보겠습니다. 일단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인데요. 일단 딴 것들 좀 보고 갈게요. 고구려는 이렇게 산성을 만듭니다. 이게 세, 뭐에서 뭘 작당을 하는 거냐. 무슨 작당하고 있어? 말씀하세요. 고구려는 이렇게 산에다가 산성을 많이 만듭니다. 고구려 성들 대부분 이렇게 산에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고구려 초창기 예, 수도였던 곳에 가면 이렇게 수많은 지배층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동양의 피라미드다라고 생구라를 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여러 개가 몰려있고요. 그리고 결코 그렇게 작지도 않아요. 그래서 고구려 초창기 무덤 어떤 형식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컴퓨터를 써본 본 적 있습니다. 장군총 같은 거. 그리고 백제 무덤 비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돌무지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이제 돌무지 무덤입니다. 그때 장군총하고 백제 무덤 보여주면서 정말 안 닮았는데 이거 닮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네. 교과서에서. 근데 진짜 백제 것과 좀 닮은 것들 여기서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크기가 다양해요, 사실. 자, 확대수로만 이렇게 돼 있고요. 돌무지 무덤입니다. 보통 이렇게 한 단부터 시작해서 4단 정도 쌓아 올리는 게 보통인데. 특히 백제 같은 경우에 그래요. 근데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높이 쌓아 올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제일 큰 게 그때 봤던 장군총입니다. 옆에 사람 서 있죠? 네. 사람 서 있는 거 보면 저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게 크기가 우리 교실보다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실보다 더 커요. 굉장히 큰 놈이다. 그래서 저렇게 계단식으로 돌을 좀 쌓아 올리고 위에다가 무지라는 것은 그냥 쌓아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네, 부드럽게.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돌무지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초기 고구려하고 초기 백제에서 많이 보이는 양식입니다. 자, 대표적인 건 역시 장군총이고요. 한나라고 해서 장군총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중기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고구려에서 저렇게 생긴 무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불식 돌방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자, 불식 돌방 무덤 왜 불식 돌방 무덤이라고 부를지? 불처럼 생겨서? 불처럼 들어가서 안에 돌로 된 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식 돌방 무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불로 들어가게 되면 안쪽에 이런 식으로 돌로 된 방이 있습니다. 이 무덤에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잘 털려요. 입구만 따면 털려요. 입구만 어디지 찾아내면 안에 있는 거 싹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유물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도둑들이 다 털러 나오고 다 털긴 하는데 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벽을 통째로 들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벽이 남아있는데 얘네들이 벽에다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불식돌방보다 특히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벽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벽화를 좀 구경해 보실게요. 일단 무덤의 구조는 이런 식이에요. 흑백으로 돼갖고 좀 잘 안 보일 텐데 이런 식으로 안에다가 그림들 많이 그려놓고 천장들을 저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천장 이거 좀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계단식으로 좁혀서 올라가다가 커다란 정사각형을 갖다가 45도 돌려서 마름모로 줄이고 그 다음에 또 45도 돌려서 정사각형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천장을 좁혀가는 양식이 있습니다. 모서리를 잘라가면서 줄인다라고 해서 모줄임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고구려의 구식돌방 무덤에서만 나타납니다. 사실 구식돌방 무덤이 되게 많아요. 신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제도 있습니다. 근데 고구려의 구식돌방 무덤 같은 경우에 요게 모줄임 양식이 고구려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하나 더 나타나는데 어느 나라에서 나타날 것 같아요? 발해. 발해가 되겠죠. 발해 이미 우리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이후 이야기할 때 무덤 양식 닮았다, 모줄임 양식 천장이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칼라를 보시면 이제 좀더 화려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줄임 양식입니다.
그리고 그 모서리에도 여러 가지 그림들 많이 그려요. 주로 신들 그림 많이 그려놓은 장면입니다. 이거는 이런 걸 모조림 양식 천장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돼 있고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라고 이야기할 때 문화적 유사성할 때 언급되는 거기도 합니다. 모조림 양식 천장입니다. 그 천장의 그 벽화가 보통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초창기에는 무덤의 주인이 자기 모습을 많이 그려놔요. 살아있을 때. 자기 무덤의 주인공으로 추측된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 다른 쪽에는 이렇게 부인과 그리고 아들, 딸의 모습까지 그려놓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는 미인형이 어떤 거니? 그러니까 뭔가 이제 볼살 이렇게 통통하고 늘어진 이런 것들, 살집 있는 것들이 이 당시에 외모가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모습이 되겠죠? 부덕하게 그려놓고요. 자, 그리고 다른 쪽 벽에는 자기 집의 모습입니다. 왼쪽은 뭘로 보이니? 왼쪽. 쌀? 왼쪽. 쌀? 주방이죠. 저런 식으로 주방이 있었고, 오른쪽에 수레 같은 것도 보이고, 가운데 있는 건 말 네 마리가 보입니다. 아, 말 머리만 보이죠, 지금. 그래서, 말이 네 마리의 마룻방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오늘날에 분주하자면은, 차네 되죠. 부잣집입니다. 귀족 집안입니다. 잘 사는 집이고요. 이렇게 동물들 그려놓기도 해요. 곰이라든지 호랑이 그려놓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벽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에다 받쳐놓고 먹었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람의 크기, 노비 신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크게 그리지만 노비 같은 경우에 작게 그려놓기도 하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은 안 보이죠. 뭔가 복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왠지 외국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씨름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식 씨름 각조라고 부릅니다. 씨름도라고도 부르고 각조도라고도 부르는데요. 근데 이 벽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벽화가 그냥 돌에다 생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독회자 그 돌에다가 석회라든지 석고 비슷한 걸 이제 얇게 바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거기 위에다 그리다 보니까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무덤 안에서 나름대로 버티는데 무덤 밟고 시작하면서 뚫어놓고 그러면 온도하고 습도 변화 생기죠. 그러면은 저렇게 통째로 떨어져 버리면은 뒤쪽에 있는 벽이 그 돌이 드러나게 되면서 하얗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중국 애들이 자기네 역사라고 주장하면서 관리는 잘 안 하는 좀 양면적인 모습,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좀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걸까? 춤추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무용도고요. 춤추는 그림이고요. 이것도 역시 박살났어요. 거의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박살났죠. 그리고 다음 그림은 여러분들이 고구려만 생각나는 그림이기도 할 겁니다. 이건 아까 많이 보셨죠. 고구려인들의 그 특징, 뭐 말타기 좋아, 활쏘기 좋아한다, 사냥 좋아한다 이런 것들을 그렸다고 해서 고구려를 사냥하는 그림으로 많이 보이고 이 그림은 이제 사냥하는 그림, 수렵도 되겠습니다. 아까도 춤추는 사람이 있던 그림 있죠. 그 그림하고 똑같은 무덤에서 같이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게 아니고 그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건데요. 그 책에서 한 장 넘겨본 그림입니다. 56페이지에 더 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사마르칸드 중앙아시아 지역의 중전이 있는데요. 어디가 있는지요? 거기 벽화입니다. 사절단이라고 되어 있죠. 중전 완공을 축하하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 오른쪽에 있는 두 사람이 고구려 사람들입니다. 복장이라든지 그런 것들 봤을 때 고구려 사람들이고요. 고구려 사람들의 활동 범위가 이외로 굉장히 넓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연꽃 벽화입니다. 연꽃입니다. 연꽃은 불교에서 굉장히 신성치 않은 꽃이고요. 저 시기께워. 불교에서 굉장히 신성치 않은 꽃이고 이제 무덤벽화에 불교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연꽃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는 그때 고구려에서 불교가 유행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고구려에는 불교 말고도 유행한 종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도교. 도교가 있죠. 도교는 뭐구리 이게? 이런 거 그립니다. 신선이에요. 도교는 여러분한테 가사히 설명하면은요, 그것도 복잡하지만은, 도교의 목적은 뭐냐? 자연과 하나 되어서, 불로장생하면서 이제 신선이 된다라는 게 이제 도교에서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선이라든지 산이라든지 구름이라든지 나무 같은 것들 그리는 게 도교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교에 여러 가지 잡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신선들 외에도 해신이라든지 달신이라든지, 머리에 뭐가 들고 있지, 해 들고 있고 달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의신, 수신이라든지 수레바퀴신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장당의 신도 있습니다. 별별 신 다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도 대장당의 신이 있죠. 그리고 이건 뭘까요? 용처럼 보이지? 이거는? 용인데 색깔이 어떻니? 푸르슴슴하죠. 그러면 뭐라고 부르면 될까? 성룡제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현무입니다. 거북이 몸에다가 뱀의 머리와 꼬리를 하고 있다는 상상 속의 동물 현무고요. 이쯤 나왔으면 다음은 뭐가 나올까? 거북. 날아올까? 주자리야. 주자리 나온 거죠. 이 네 가지 세트. 4천명, 500호, 그리고 남주자, 그리고 북현무까지. 도교에서 동서남북을 지켜준다는 네 개의 상상 속의 동물 신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신이라고 부르고 저렇게 그림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사신도 벽화가 되겠죠. 그래서 도교 관련된 유물들이 네 개 나옵니다. 도교가 유행했다는 게 이제 네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신도 벽화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백제에서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도 하나 나올 겁니다. 이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쪽 분야는 왜 이렇게 어둠의 자식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 자식들. 어큐 모양으로 말이야. 이거 굉장히 불만도 아니야. 최악이긴 해서. 이리로 와. 세리야. 정이 심체야. 응, 뭐야? 이리와. 갑자기.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자리를 바꿔봐. 아, 선생님이 보고 있어? 선생님이 얼굴 말 불쌍해. 내가 뺏어. 자, 그래서 몇달 전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나는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뭐야? 그냥 이런 것들을 그렸다라고 하면 그냥 공부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참 많이 그렸죠? 중요하지 않다고. 자, 근데 이거는 봅시다. 자, 왼쪽은 고구려 겁니다. 고구려에 있는 수산이 고문 벽화고요. 오른쪽 거는 일본에 있는 다카바스 고문 벽화예요. 아무리 봐도 비슷하죠. 그리고 형식이라든지 표절이 아니라 고구려 사람들이 가서 그려준 겁니다. 맞아. 그리는 방법. 고구려 사람들이 일본인들한테 그림 그리는 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그게 서로 간에 문화적 교류, 특히 그림 그리는 법을 전화줬다라는 걸로써 비교되면서 많이 나오는 한 세트입니다. 얘네 항상 같이 나올 거고요. 자, 일단 백제 보겠습니다. 백제는 뭐가 나올까? 백제 초창기 문화는? 돌무지 문화이죠. 초창기 고구려 문화과 초창기 백제 문화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잠실동, 서울 동쪽에 있는 속촌동 부분, 돌무지 무덤입니다.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고구려 무덤과 잠깐 비교해 보시고요. 자, 요즘에 이렇게 공원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런 공원이 전 서울 동쪽에 가게 되면 잠실동에 가면 4~5개 있습니다. 하면은 이미 다 털렸죠. 그리고 무덤 모양 이제 복원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그냥 동네 공원이 돼가지고 밤만 되면 이제 아주머니들이 열심히 산책하고 파워워킹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써져 있습니다. 남의 무덤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 뭔지 아니? 자, 몽촌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몽촌투성 맞습니다. 여기 이렇게 흙으로 쌓은 성 투성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다른 이름으로 훨씬 더 유명한 걸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올림픽공원입니다. 콘서트 가면? 네. 거의 유명한 백이야. 지역적인 특성상 여러분들이 여기 소풍 갈 일이 별로 없는데 서울 애들이 소풍 많이 가요. 소풍 가면 맨날 하는 게 여기 흙으로 어머니를 타거든요. 잔디밭 있고 거기서 미끄럼 많이 탑니다. 근데 사실 이게 성벽이에요. 이건 호수 있어가지고 아 호수 참 이쁘다. 이쁘게 잘 만들어놨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 호수도 성벽밖에 장애물입니다. 그거 복원해놓은 거예요. 이거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기 논밭이었거든요. 내가 이쯤 살았어. 이쯤 살았는데 여기 논밭이어가지고 어렸을 때 여기 가면은 소풍 가면은 우리 똥촌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겨울에 스케이트 타면서 놀기도 했었는데요. 올림픽 한다고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토성 모습 복원하면서 여기다 이제 경기장 만들어가지고 올림픽 공원으로 이제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콘서트 말고도 데이터나면서 이제 포구경으로서도 가게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역시 백제. 처음에는 백제가 서울에는 한성 백제 시절에는 돌무지 문화를 만듭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대부분 다 저렇게 글씨 돌박 문화 만듭니다. 이것도 글씨 돌박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는 다 털려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쯤에서 잠깐 무덤 이름 좀 정리해 갈게요.
무덤들 보게 되면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덤 이름 아는 거 뭐 있어요? 일단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거.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거. 강희백묘. 강희백묘 있죠. 그렇지. 머리가 더 이런 거 왜 또 무덤 이름 알게 해도 드려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천만총. 네, 그리고 장군총, 천만총으로 씁시다. 천만총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고분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습니다. 자, 무덤 이름 붙이기 사실 가장 편한 건 뭐냐면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 게 편해요. 자, 이렇게 둘로 나눠서 그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 아는 경우에 네, 왕이나 황제 뜨면 능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모든 건 다 묘입니다. 공주는 어떻게 되게? 네? 공주는 능이라고 할까 묘라고 할까? 묘. 공주도 묘입니다. 왕이나 황제 아니면 다 묘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되는데 아래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 그건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특징이 있으면 그 특징을 따라가지고 총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천마총이라는 이름은 천마도가 발견된 무덤이라고 해서 천마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두는 목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특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이름이 대표적이죠. 부여능산리 고분군이 뭐냐? 부여능산리 지역에 있는 고분, 오래된 무덤들이 몰려있다, 군입니다. 특징이 없어요. 그래서 군으로 끝나는 무덤들은 대부분 다 지역 이름이 붙고 숫자가 붙는 게 맞습니다. 능산리 1호분, 2호분, 3호분,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안에는 사그리털님 부여능산리 고분군이고요. 불식별로 무덤이 사실 대세예요. 맞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무드림 전자는 없고요. 그리고 백제 두 번째 수도였던 웅진백제. 예, 오늘날의 공주죠. 거기도 역시 송산이 먹은 건 여기도 싹을 털렸습니다. 다들 털렸는데 딱 하나가 잘 숨겨져 있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무덤이 백제 무덤 중에 제일 유명한 거. 무령왕릉 되겠습니다. 무령왕릉 되겠습니다. 처음 발견됐을 당시의 모습입니다. 1970년도에 이거 저 무덤을 한번 뒤집다가 배수로 공사하다가 발견이 됐고요. 이게 처음 발견됐을 때 안에가 그렇게 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 앞쪽에 저 하얀 거 보이니? 개 아니에요. 뭔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걸 깨끗하게 정리를 했더니 아름다운 벽돌 무덤이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면은 여러분들 뭘로 연결시켜주셔야 되나요? 운영왕과 함께. 왜 벽돌 무덤을 만들었다? 유행에서 중국. 어느 나라 유행? 중국. 중국, 남쪽, 양나라에서 저 벽돌 무덤 만들었다고 했었죠. 그거 영향을 받아서 만든 게 운영왕이기도 해요. 그래서 벽돌 무덤이 이쁘게 잘 만들어진 무덤이고요. 아까 과거 똑같은 것 같은데 깨끗하게 정리해놓으니까 저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건 다 치웠죠, 물론. 얘가 아까 얘야. 하얀 거. 석수는 돌로 만든 짐승입니다. 돌 섞여서 짐승입니다. 그래서 뿔다리 두꺼비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금관 장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석판 같은 것들이 같이 관련이 되는데 석판에 써 있었어요. 누가 땅을 어떻게 삼아주시고 그걸 가지고서 누구의 무덤을 만든다 여기다가 언제 이런 좀 써 있어서 이게 무덤이 무명한 것이다라는 게 알려지게 되면서 무명왕릉이라고 이 무덤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뭐를 뭘까요? 이것도 연꽃입니다. 불식불로 무덤이기 때문에 각종 벽화들이 있습니다. 백제에서도 이렇게 연꽃 무늬 벽화들 관련이 되고요. 역시 백제에서도 불교가 융성했다는 얘기고 고구려과하고 살짝 비교해 볼 수 있고요. 이게 산수무늬 벽돌입니다. 산하고 구름하고 나무를 그렸으면 무하고도 관련이 있다? 도교. 그래서 도교의 두 번째 산수무늬 벽돌이고요. 그리고 백제의 예술품의 최고 걸작품은 이겁니다. 금동대왕입니다. 대향로예요. 향 피우는 겁니다. 시책도 이만하십니다. 정말 큽니다. 그리고 불교, 도교 등 여러 가지 종교에서 복합적으로 들어간 걸작품입니다. 이거 이렇게 만드는 게 힘들고요. 이게 산이에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해놨고 특히 이게 향로다 보니까 여기서 안에서 향을 피우면은 여기 사이사이에 구멍이 있거든. 거기서 연기가 솟아와요. 그러면 마치 연기가 여기 딱 보이게 되면 산에 구름이 낀 듯한 모습이 연출이 된다는 아름다운 향로입니다. 갖고 싶지 않니? 네, 20년 전에 박물관 가니까 이거 모조품을 갖다 270만 원인가에 팔렸었는데 아직도 팔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70만 원. 270. 70. 20년 전에. 찐은 안 팔지. 박물관에 뭐가 돼 있습니다. 전설적인 도둑이라서 한번 훔쳐보세요. 자, 신랍니다. 신랍은 산골소년이기 때문에 무덤 양식이 다릅니다. 전혀. 자.
경주 황남리고궁은 뭐 황남대촌 대릉원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 요즘 새로운 뭔가 황남대촌 로데오리가 생기면서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옛날 사진이에요. 근데 일단 집하고 크기를 비교해 보셔도 무덤이 엄청나게 크죠. 도심 한복판에 있는 무덤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에서 보면은 자, 이 70년대 역시 좀 이쁘게 다듬어 놓은 건데 다듬어 놓기 전의 사진입니다. 뒷동산이죠 정말. 뒤에 그냥 언덕이에요. 지금 뒤에 언덕입니다. 그리고 이 무덤의 단면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덤의 양식은 돌무지 덧날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돌무지 있죠. 돌 쌓은 거 있습니다. 그리고 덧날 무덤이라는 얘기는 나무로 안에다 밤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무지 덧날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되게 큰 게 이 안에 방에 뭐 관 있고 껴물거리 여러 가지 묻어 놓는데 이 방의 길이가 6.6m 그리고 돌무지의 지름이 23.6m 그리고 돌무지의 높이가 7.5m 흙의 높이가 12.7m입니다. 자, 이 무덤의 최대 장점이 뭘까? 안 훔쳐가요. 안 털려요. 못 텁니다. 몰래 혼자서 털 방법이 없어요. 이거 70년대 이거 다시 한번 뒤집을 때도 이 흙의 분량이 15톤 트럭으로 한 몇십 대 분량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에 무덤들이, 유물들이 그대로 보존이 되게 되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여러 신라의 화려한 유물들 여기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물들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제일 유명한 건 역시 이거죠. 신라 금관입니다. 이게 실제로 사람이 못 쓰고 있어요. 굉장히 무겁고 큽니다. 웬만한 대도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자, 그 왕관자씨가 굉장히 무거워서 실제로 쓰고 있었으면 그 사람은 못 비스커 그래서 죽었을 정도입니다. 되게 무거워요. 그리고 저 왕관이 모양을 갖다 좀 보시게 되면은요, 저 펼쳐놓으면은 이렇게 쭉 펼치면 가운데 있는 거는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들이 한 3개씩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라 물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왕관에 있는 물건이 뭔가 얘네 신성시 하는 물건인 거 아니야. 자, 이거 가운데 건 뭐냐면 나무입니다. 나무는 원래 하늘을 향해서 자라기 때문에 하늘과 연결시킨다는 의미에서 제사장들이 많이 사용해요. 제사장들이 쓰는 관에 나무 그려져 있는 것, 나무 조각 같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양쪽에 있는 요놈들이 문제입니다. 사슴뿔이에요. 사슴은 우리나라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슴을 좋아하는 애들은 유목민족들이에요. 유목민족들은 소중한 신량이자 옷이다 여러 가지 쓰임이 많기 때문에 사슴들 굉장히 신성시하는데 그래서 저 무덤의 주인들, 저 왕관의 주인들, 신라 김씨들입니다. 그놈들이 출처가 어디냐라는 거에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단서를 제공합니다. 물론 이제 신화에는 뭐라고 나와있니 김씨 시조 어디서 나왔다, 김알지가 안에서 나왔다고 있긴 해요. 근데 생구나라는 거 여러분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나무로 된 그 나무가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관을 쓰고서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어디 있냐? 그 중앙아시아 초원지대를 가로지르는 아시아 초원지대를 가로지르면서 살던 유목민족의 스키테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걔네들 제사장들이 아직까지도 나무로 된 관을 쓰고서 이제 막 열심히 제사 예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걔네들 사슴 모양의 장식을 자기 왕들 공간에다가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걔네들 돌무지 덧날 무덤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신라 김씨들의 시조가 그 스키타이와 관련된 것들이 아닐까라는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그래서 신라 저 그 무덤들 있잖아요. 저것뿐만 아니라 되게 신기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다른 무덤들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인데 이거는 기본적인 금관 안의 장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게 천마도입니다. 이게 이게 천마도예요. 천마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격파가 아닙니다. 이건 말 안장 장식이 되는 겁니다. 벽화 아니에요. 2000년대 감성이야. 자,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사진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것 같이 보이니 이거? 아니요. 어디 다른 나라 것 같지? 그리고 이게 이제 미추함릉에서 출토된 거기도 하고 이거랑 똑같은 칼은 어디서 발견되냐? 중앙아시아 궁전벽화 이거 똑같은 칼이 있어요. 서아시아. 그리고 이거 운제잔인데요. 문을 갖다가 이게 두들겨가지고 이렇게 조각해서 장식한 거거든요. 이렇게 잔 만드는 거 역시 이란 애들이 많이 하는 짓이고 그리고 이런 유리병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유리병 역시도 똑같이 생긴 게 사산족 페르시아라는 그 지역에 있었던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에서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유리 성분 자체도 부족 성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국적인 유물들이 많이 발견된 것이 신라의 적금 시대의 무덤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발견됩니다. 상감 유리용 목걸이. 목걸이에요, 이거. 이런 것들. 섬세하게 그려놨지. 자, 가야입니다. 가야 별로 볼 거 없어요. 그냥 무덤 있습니다. 우리
문장이 이렇게 무덤들 몇 개 있고요. 뒤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답게, 네, 철에 나야답게 철로 된 갑옷이라든지 투구라든지 왼쪽 거는 여러 가지 장신구들이죠. 금속공예에 뛰어났고요. 가야도 금방 있어요. 신라보다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가야도 금방 만들었습니다. 자, 통일신라입니다. 문무왕께서는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비를 다했다. 이제 나는 동해바다를 지킨 용왕이 되겠다. 내 무덤을 동해바다에 만들어달라. 그게 바로 이겁니다. 돌로 저렇게 둘러싸여 있고 바위에 안쪽에 이제 물이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문무왕 수중릉을 만들어놨대요. 자, 여러분 신라 중대 대표적인 무덤 성덕왕릉입니다. 자, 저렇게 무덤 흙으로 덮고 둘레돌로 울타리 두는 거. 이 양식이 조선시대 왕릉까지 갑니다. 이때 시작해서 조선시대 왕릉까지 가게 가면서 일반적인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저 왕릉 주변에 울타리만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돌로 만들어서 뭐 신하들 모습이라든지 여러 건물들 모습도 조각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김유식 묘예요. 왕릉이 아닌데 크기는 왕릉보다 큽니다. 그 당시 정말 김유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느냐 그걸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엄청 커다란 김유신 무덤이고요. 뿐만 아니라 김유신 무덤 같은 경우에도 둘레돌에 12지 신상을 조각해놨거든요. 12지 뭔지 아시죠? 개인들이 이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서 확대해서 좀 보시면은요. 이런 식이야. 이거는 양이겠죠? 양이고 말입니다. 이 동물들이 인간처럼 옷을 입고서 뭐 여러 가지 물건 들고서 12개의 방향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시대 대표적인 조각품으로서도 김유신묘의 12개 이상 무덤 굉장히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통일신라 무덤까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셨고요. 다음 시대는 이제 그 불상하고 탑바이 될 텐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연습하겠습니다.